자, 빈칸이 마지막에 뚫려 있습니다. 1차 근거는 늘 얘기하는 빈칸 바로 앞 문장이고 이걸 역시 어디를 읽어도 직접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자, 일단 유사 구조라고 써놓고요. 빈칸과 빈칸 앞 문장의 유사 구조가 바로 보여요. 보세요. 빈칸을 먼저 잠깐 볼게요. Because you do not know. 여러분이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뭘 모른다고 부정어가 붙었죠. 그런데 빈칸 앞 문장도 잘 볼래요? 이게 빈칸 앞 문장인데 이 부분이요. 그러나 여기 아 그리고 하나 더 대놓고 putting this another way. 자 우리 제자님들 이 put을 무슨 수거처럼 여기는데 put은 놓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전 찾아보면 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하면서 즉 다시 말하면이죠. 그러니까 이건 빈칸 앞 문장과 빈칸 뒷 문장이 대놓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쓰기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빈칸 앞 문장에서 또 뭐라 그랬냐면 또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친구가 똑같이 부정어구 짝이잖아요. By no means 하게 되면 결코 뭐뭐하지 않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 By all means 하게 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라는 직접적인 뜻에서 반드시 뭐뭐하다. By no means는 이때 means가 수단이라는 뜻이니까 어떠한 수단을 동원하지도 않다. 그래서 never의 뜻이라고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쉽지 않아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같은 말이라고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같은 말은 또 이렇게 되겠죠. Maintain a constant presence through language. 언어를 통해 일관성 있는 그런 expression은 존재겠죠. 존재를 유지한다는 건 참 어렵대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잠깐 화면 퍼즈 버튼 누르고요. 언어를 통해 일관성을 유지한다와 같은 말을 찾아보세요. 언어를 통해 일관성을 유지한다. 언어를 통해 일관성을 유지한다. 언어를 통해 일관성을 유지한다.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정답 바로 갈게요. 2번입니다. 볼래요? 언어를 통해. 자, conversational, 대화죠? 그 다음, 일관성을 유지한다. principle, 뭐예요? 원리,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종류의 그런 대화의 그런 원리, 원칙, 그것들이 it is obeying, 여기서 지키고 준수하는 그런 어떤 종류의 원리, 원칙을 따르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이 강의의 본질은 이 지문을 이해하자라는 그런 학업적인 강의가 아닙니다. 수능날 이해 안 되는 애들한테, 그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다시 한번 힌트를 주는 거라고요. 빈칸이 마지막에 뚫려 있을 때는 1차 근거는 바로 앞 문장, 그 다음 유사구조. 여기도 부정어니까 앞 문장에도 부정어 있네. 부정어 떼고 뒷문장이 같은 말. 힌트가 됐던 것? 앞에서 봤었던 아 언어를 통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그죠? 그럼 일관성을 유지한다. 언어는 conversation이었고요. 그 다음에 principle이 일관성이 되는 거고 원리 원칙이니까. 그 다음 딱히 이제 매력적인 오답이 없이 쫙 퍼져 나갔습니다. 사실 뭐 여기 재정적 이익 완전 헛소리고요. 사실 이제 선생님이 아까 이 부분 잠깐 안 읽고 왔는데 여러분들 이거 왜 안 읽어버렸냐면요. 이것도 뭐 미리 알려드릴게요. 여기 부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왜 안 읽어버렸냐면 보세요. 자, where, and where 뭐 되고 있는 거예요. 예시에 열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읽지 말라까지는 아닌데 여러분 실전에서 읽었을 수도 있는데 아 여긴 지금 아,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서 이 세 가지가 열거되고 있는 거구나. 예시를 바탕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언어를 통한 일관성의 일관성 있는 그런 존재의 유지 이게 포인트였던 거죠. 됐죠? 그다음. 그래서 1번 뭐 재정적 이익도 완전 이 포인트에서 벗어나 있고요. 그 다음 이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아 미치겠습니다. 전혀 안 나온 얘기죠. 그 다음 you really made the statement in question. In question 질문 속에서 이것도 안 나온 얘기고요. 그 다음 자 왜 이 참여자들이 attacking each other 서로를 공격하지 안 나온 얘기죠. 알겠죠? 그러니까 딴 데 있지 말고 특히나 이 지문이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는 2, 3등급 때 친구들도 읽으란 대로 읽고 문제를 풀 수 있으니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퍼즐처럼 접근해 보도록. 알겠죠?